이데일리 온의 서용원 전문가와 함께 마감 전략 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일단은 반등이 나오고는 있는데 뭐 그동안에 하락한 것에 비하면 뭐 여전히 뭐 미미한 수준이고 FOMC 회의 결과 결국에는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지수의 반등은 좀 반갑긴 합니다만요. FOMC 회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더 큰 반등을 기대하기는 좀 욕심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의 시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도 오늘 코스피 지수와 코스닥 지수 상승이 좀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래도 시총 상위 종목들의 흐름들이 비록 아쉽긴 하지만 외국인들의 매도폭이 크지 않다라는 점에서는 시장은 그래도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나 오전장보다는 좀 수급이 좀 나아지는 모습인데요. 프로그램 매매에서 비차익 거래가 순매수로 전환을 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보면 오늘 시총 상위 종목들의 약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외국인들의 매도가 크지는 않다라는 점에서는 그래도 다행인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시장의 움직임들은 아무래도 이제 FOMC가 지나야 어떤 방향성을 좀 잡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전까지 이런 장세만 이어졌다면 시장에 대해서는 크게 우리 없이 긍정적인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종별 접근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어저께도 말씀드렸던 국토부에서 발표한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 관련된 섹터주들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율주행에서 UAM 관련된 섹터들의 강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우선 로봇 섹터들도 상당히 좀 강한 상승세가 좀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또 리오프닝 관련된 흐름에서 뭐 바이든 대통령의 코로나 팬데믹 종식 관련된 발언으로 인해서 오늘 뭐 호텔신라나 파라다이스와 같은 리오프닝 관련 섹터들이 강세를 좀 보이고 있다라는 점에서 그런 쪽 섹터들도 여전히 좀 관심권에 있기 때문에 좀 시장은 좀 비록 어렵습니다만 포트를 구성하는데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시장 지수보다는 FOMC 이전에는 좀 종목별 장세에 계속해서 대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FOMC 회의 결과 저희가 나올 때까지 조심조심 일단 장 뭐 저희 계좌를 운영해야 되겠네요. 자, 그렇다면은 전문가님은 오늘 시장에서 좀 좋은 종목들 미리 선별해 보셨을 것 같은데 어떤 종목 좀 보고 계세요? 지난 9월 13일에도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이긴 한데요. 네. LG이노텍을 여전히 좀 관심 있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LG이노텍 같은 경우에 우리가 잘 알려져 있는 아이폰 부품주로 좀 이미 시세가 좀 있는 뭐 종목인데요. 최근 아이폰에 좀 기대감이 상당히 높다라는 점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전일 미국 증시에서도 아이폰 14 프로의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서 애플이 폭스콘의 아이폰 14 라인을 14 프로 라인으로 변경을 했다는 소식들까지 전해지면서 최근 고가 라인들의 판매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실 물가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고가 플래그십 스마트폰의 판매량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좀 경제적인 논리와 안 맞게 좀 사람들이 좀 뭐 매니아층의 좀 소비가 좀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을 볼 수 있겠고요. 그런 점들은 LG이노텍의 실적으로서 바로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LG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 부품 쪽에 좀 납품을 하고 있는데요. 14 일반 모델과 프로 모델의 차이는 카메라의 차이가 가장 크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아이폰 매출이 전체 매출의 8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14에 대한 판매량에 의해서 실적 개선세는 뚜렷하게 나타나줄 수 있을 것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에 비해서 주가는 아직 박스권입니다.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 수급세가 들어오는 자리에서 33만원, 34만원대에 대한 하단 구간에서 접근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좀 실적과 모멘텀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갖고 접근해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G이노텍 늘 강조해 주시지만 저희도 계속 좀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내일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